조금만 더 있다가 몇몇 친구만 더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을 색깔별로 혹시 정리 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상과 꽃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까만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별로 혹시 다 인상과 네, 들어오세요. 문자를 안 받으세요.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5분 뒤에 따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잠깐 기다리는 동안 지난주에 했던 숙제 어떻게 발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아우, 어떡해.
말했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이쪽을 좀 보고 앉을까요? 앵글을 틀어서. 자, 전번 우리 수업 마치기 전에 이런 것 좀 생각해와서 발표 좀 하자고 그랬죠. 설마 깜빡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깜빡깜빡 생각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힘들지만 나와서 발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아마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은 종이에다가 나는 이런 걸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림도 좀 그리는 것까지 오늘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뒤에 다시 또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내가 깜빡해서 못해왔다 그러면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면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 다 얘기할 때 다 얘기 듣고 제일 마지막에 도착할 생각한다고. 어때요? 오케이. 이거는 어때요? 저는 평소에 짧은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그 자동차에서 나온 내용이 공기 오염을 많이 시켰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항상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타는 걸 좀 줄이겠다. 짧은 거리는 별로 많이. 친구. 저는 수온 건전지가 들어있는 전자상을 길바닥에 가지고 빌어버려가지고 좀 깜빡한 적이 있는데, 추운 건전지를 길바닥에 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땅 속에 들어가서 오염될 수도 있고, 그걸 그게 안 좋은 걸 깜빡한 적이 있고. 아, 건전지. 아. 아, 그. 제가 마스크를 자주 벗어가지고 자주 봤는데 마스크 끈을 못 벗어가지고 머리는 끈적했어요. 마스크 끈을 못 버리면 야생 동물들이 그걸 도끼여가지고 그 다치거나 위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친구 얘기한 거 사실이야. 그런 경우들이 발견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마스크 이걸 그냥 이래 혹시나 내가 이제 안 쓰게 되고 버리려고 그래도 이걸 조금 말아서 끈을 가지고 마스크를 처리를 해서 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죠.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니, 나중에 밝혀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를 많이 쓰면은 물티슈 자체도 보여버리니까. 학교 끝나고 공장에서 약을 먹는데 약 봉지를 바닥에 두고 약 다 먹고 버려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버렸어요.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 그 흘리는 게 많아서 먹을 때 흘리고 먹을 때 흘리고 그런 게 많아서 그 휴지를 많이 쓰는데 조금 흘려도 휴지를 막 해내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휴지를 일단 많이 갖고 쓰게 돼서 나무한테 미안한 느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일요일마다 도트를 타는데 그때마다 마스크가 물에 묻거나 바람에 묻어가면 부을 수 있는데 꼭 안 입고 바다에 물려져서 귀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요트 탈 때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까 우리 친구 얘기했나? 네. 진짜 먹기도 하지만 이 마스크 귀 고리에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헤엄을 못 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다음 친구. 아까 얘기했던 저는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따가 생각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기도 했잖아. 이리 와. 앞에 있을 때 일회용 손 말고 컨트롤을 들고 있는 그걸 방법. 앞에 갈 때 텀블러 갖다하고 지금 바다 오염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부들이 고기다 보면서 쓰는 거울이거든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게 막 찢어지고 바위에 걸려 찢어지면은
그걸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놔둔다.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물을 마셨는데 그걸 그냥 산 속에 놔두고 와가지고 그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잊어버려서 방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못된 어른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깜빡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1번 친구 또 깜빡했었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조금만 더러워져서 그 버리면 자주 버리게 돼서 그 동물들이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다른 물건들 같은 것을 넣게 되면 더 환경도 동물들도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발표 못한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이 또 공의를 나눠주면서 작품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설계를 여러분들이 할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거 할 때 생각을 좀 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할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하지 마. 이제 집중해줘. 자, 우리 저번 주에 센서들에 대해서 배웠죠,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무슨 센서 한번 해봤어? 뭐라고요? 아, 맞아. 구두 센서를 해봤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 저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LED 스트랩으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고요. 뭐 가변 저항이나 조도 센서나 마이크 센서나 이렇게 해서 소리에 따라서 막 번쩍번쩍하거나 그다음에 땅도 센서, 도 센서, 무게 센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초음파 센서를 설명했었고 우리 이걸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서 빛으로 출력을 할 거잖아. 그런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상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어떠한 모양? 조형물이라고 저번 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뭐 조각 작품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을 모두 다 합쳐서 조형물이라고 해요. 여기 선생님 뭐 이거 하나 둘 세 개의 모양이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 직선 같아. 정사 같아. 선생님이 점과 선의 면, 점선면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지? 맞아,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뭐가 될까? 맞아요, 면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선면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어떤 게 모였지? 점이 모였어. 점이 모여서 약간 파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토다면이 됐죠. 얘는 안에 보면 여기 작은 점들이 보여요. 조명으로 점들을 모여서 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막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도, 이거는 이제 LED를 사용하는 작품들을 조금 보여줄 건데, 얘가 그거야, 무게센터. 사람이 올라가면 무게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이 무게센터를 활용한 작품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뜻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요거. 아니, 아니,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민들레? 민들레의 일식, 사탕. 또. 내가 느끼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걸까요? 나무? 나무가 될 수도 있어. 그 옆에 있는 거 너무 딱 보이죠? 고래. 그죠? 고래도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조형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게 보여요? 맞아. 바닷속, 이모가 있었다, 여기. 바닷속의 모습을 점을 이용해서 커다란 형태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 어떤 재료? 실? 또? 비닐. 비옷. 맞아. 그런 재질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모아서 비닐이나 비옷이나 이런 비닐류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거기에 LED를 넣어서 이렇게 커다랗게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데 왜 해파리로 만들었을까? 해파리를 왜 비닐로 만들었을까? 크게 뭐? 제가 재질이 비슷해서 맞아. 그래서 바다 그 거북이 해파리인 줄 알고 비닐을 먹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아프잖아. 동물구조 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해주기도 하잖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 라고 호기심을 가지겠지.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손으로 제작한 거예요. 이건 어떤 관에다가 아크릴 관에다가 LED를 쭉 넣었어요. LED 스트랩을.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옆에 있는 이건 어떤 모습 같아? 파란색 이렇게 막 줄 그어지는 거. 폭포. 나도 폭포라고 생각했어. 또 비. 비. 뭐 그런 것들을 형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구부리고 펼치고 해서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얘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우리 집에 페트병 많이 나와요? 선생님 어제도 엄청 많이 갖다 버렸어요, 페트병. 내가 페트병을 쓰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많이 모여있더라고. 페트병으로 제작한 작품들이고요. 이건 어떤 모습이죠? 맞아. 물고기를 페트병으로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얘는, 얘들도 재활용을 활용한 작품들이죠.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그쵸? 나무, 잔디?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페트병으로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빨대를 이용했어요. 빨대는 점이지, 점이고 옆으로 세웠을 때 산이 되잖아. 그러면 점점 점을 모여서 동그라미 도넛 모양의 면을 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대를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얘들은 그냥 원래 있던 형태 그대로를 살리고 이걸 합쳐서 커다란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었어요. 얘는 그루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얘는 어떤 걸 표현했을까요? 어떤 걸 표현할 것 같아요? 꽃. 플라스틱 밀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렇게 모아서 커다란 대형 꽃들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 나무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우리? 맞아요.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또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핑해서 색깔별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얘는 뭘까요? 자, 오늘 아침에 커피숍 가서 테이크아웃 하신 분. 엄마, 아빠가 누가 데려다 주신 분이 커피숍 가서 테이크아웃 하셨어요? 근데 테이크아웃 컵이에요. 거기 컵 안에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의미에, 어떠한 모습을 할지는 너희들이 정할 거예요. 이건 아까 보여줬던 빨대. 이 빨대, 그 과학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 이렇게 누르면 뒤에 부분 쭉 나오는 거 알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빨대를 들고 있네. 그리고 이것도 빨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뭐가 됐죠? 하도가 됐어요. 뭐라고? 우색이죠? 오! 우색이죠? 좋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까 깜빡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깜빡했던 것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정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사용하진 않았지만 또 설명을 해줬던 센서들 중에서 나는 이런 센서를 사용해서 이런 모습을 할 거예요 라고 선생님 종이를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어떤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좀 짜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랑 똑같이 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하면 돼요. 그럼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왜 이런 표현을 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책상에 다 연필 있어요? 연필 있어요? 연필 없는 친구 있어요? 종이 넣어줄 테니까 여기에다. 나눠주면 선생님 친절하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름 쓰는 것도 있고요. 학교랑 학년까지 써도 돼요. 그리고 팀명은 일단 뺄게요. 그리고 2부에 동그라미 써주시고, 자, 나의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연필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어떤 모양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따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생각을 합쳐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랑 의논해도 돼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아직 못 정했으면 재료에 대해서 쓰지 않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모양을 하면서 약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개미를 사람만큼 키우거나 개미를 거물만큼 키우거나 사람을 아주 작게 만들거나 그리고 딱딱한 것을 물렁물렁하게 만들거나 물렁물렁한 것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바꿔볼게요. 하나씩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까 친구들도 그랬어. 한 5분간 10분간 뭘 하지 했는데 마지막에는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제가 깜빡했던 것들을 연관을 지어서 제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서, 아, 나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여기에 내 이야기를 좀 더 넣어봐야겠다 하는 것을 넣으셔도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너희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조금 도와주기가 힘들기는 해요. 너무 귀여운 생각이 안 나면 뒷전을 돌려서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어들을 다 써봐. 생각나는 뭐 내가 아까 바다에서 어떤 걸 깜빡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봐. 그중에서 한 세 가지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해서 그걸 버리게 되어서 동물들을 죽어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자동차의 공기 오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자동차의 공기 오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돼요. 자동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모양 변형을 하거나 공기를, 대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투어 건전지가 들어있는 것을 길거리에 두고 잃어버렸대요. 건전지를 길에 두면 동물들이 먹거나 땅속에 들어가면서 오염이 되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걸 오염이 된다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티슈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센서를 어떤 걸 쓸지를 하나 정해놓고 들어가도 좋아요. 소리 센서를 쓸 건데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텀블러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물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무엇을, 그물 속에 갇힌 게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거면 어떨까? 그물을 그물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림을 먼저 그리기 힘들면 밑에 작품에 담고 싶은 의미를 먼저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이거 누군가의 생각을 활용하는 보고만 제작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아마 이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해야 너희들이 정말 창의성이 힘들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깜빡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와 일으켰던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부 다 네,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좀 줄여요. 우리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문제를 뭔가 하나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아이디어를 일단 조금만 내면 선생님 바로 조금 형태가 많이 변형되고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뭐 컴퓨터에 있는 재료라든지 어떤 센서를 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거기 점이나 선이나 이런 자료들을 생각해 주면 좋은데, 아까 우리 일부 친구들 중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일회용 컵을 얘한테 아까 동그란 모양으로 보여줬잖아. 그걸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 친구도 있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만 변형을 하면 거기서 또 더 크게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 우리 또 뭐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기계 센서를 이용해서 재활 쓰레기의 양을 측정해서 뭔가를 변하게 하는 라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거기서 약간만 변형을 해볼 거예요. 반전이라고 해서 약한 것을 강하게, 강한 것을 약하게 변형을 하거나, 바다에 있는 것을 육지로 올리거나, 육지에 있는 것을 바다에 넣거나, 그렇게 약간만 변형을 해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요. 그럼 우리 LED를 어디다 쓸 것인지도 정해주세요.
이제 세계에 플라스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각각 다 같은 문제다. 여기서 약간만 변형을 해보면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어 한 세 개만 써봐.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를 거야. 그래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어. 얘들아,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 혼자서 한 작품을 만들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서 커다랗게 하나를 만들 거야. 응. 거기에 내 이야기를 같이 넣을 거니까 틀리고 맞고는 없어요. 그냥 내가 표현하고 내 이야기는 이렇게 넣고 싶어요 하는 것을 여기다 보여주면 돼요. 일회용품이 들어가면 다시 내보내고 밝을 때 소리로 어두울 때는 LED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는 이거 선생님한테 주고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혹시 본발한 사람 있어요? 물티한 사람? 물티한 사람은 정수기 위에 처음 있으니까 물 말씀. 정수기는 저쪽 국도 가운데 있어요? 아까 지나 정수기 입구는 이제 거기로 있어요. 정수기 입구 입구에만 있어요.
배치라고 합니까?
다 온 것 같은데. 네.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 또 새로운 센터를 사용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시 좀 아, 여러분 예술하는 거 힘들죠? 예술을 한번 해봐야 코드 20단인 걸 알죠. 예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왼쪽 뇌에서 오른쪽 뇌로 옮겨서 우리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 우리 지난주 그동안 남이 하던 거 그냥 쭉 써봤잖아요. 여러분 혹시 엔트리 써본 사람? 여러분들은 써봤도 되시죠? 그래서 엔트리랑 비슷한데, 엔트리랑 알두이노랑 같이 써본 사람? 어, 있어요? 엔트리랑 알두이노랑 같이 써본 사람? 어, 있어요? 어, 있어요? 우리 두 분의 조교를. 자, 이 자기 이름. 네, 우리 조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애들 좀 도와줘요. 알죠? 같이? 자,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엔트리 같은 코딩으로 이제 알두이노를 만들 건데, 드디어 여러분들 기초 과목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제 센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직접 코딩을 할 거니까요. 이제 정신 바짝 좀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훅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화면을 주의깊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이런 알두이노 스크래치가 화면에 떠 있는지 잠깐 같이 확인할까요? 자, 이 화면이 안 떠 있는 사람, 자, 자기 화면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기 화면과 자기 표정 다 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알두이노를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알두이노가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아직도 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연결해서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알두이노가 잘 살아있으면 어떻게 보이죠? 네, 파란 불이 들어와야 되죠. 네. 자, 자기 알두이노가 고장난 사람은 저한테 말해서 잘 바꿔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기 알두이노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기 알두이노 불 안 들어오는 사람 없죠? 혹시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 알두이노 스크래치 써본 사람 있어요? 어, 써본 사람 있어요? 어디서 썼어요? 집에서? 우와, 훌륭한데? 그러면 자, 손 한번 들어봐. 자기 이름 크게. 여기 지호분이 알두이노 스크래치 조교예요. 여기 뒤에 좀 도와줘야 돼. 해줄 수 있죠? 아, 좋았다. 혹시 센서 써봤어요? 뭐 센서도 써봤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 조교님께 박수. 우리 저기 여기 두 사람의 조교와 세 명, 총 세 명 조교가 있어요. 자기 이름 한 번씩 한 번 더. 이장학. 이장학 분하고. 권민규. 그리고 자기 이름 한 번 더. 김지호. 자, 우리 세 명의 조교가 있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들 알두이노가 연결이 됐으면 여러분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모니터에 집중.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여기 알두이노 연결됨 이라고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결됨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알두이노 드라이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자, 근데 여기 알두이노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 알두이노가 안 보여요. 알두이노 안 보여요? 보이네. 보이면 클릭 한번 하세요. 요 체크 무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된 거고요. 여기 체크 무늬가 있어야 연결이 된 거예요. 요 체크 무늬 요 누르면 체크가 표시가 돼요. 자, 체크 무늬 표시 안 된 사람. 체크 무늬 표시 안 된 사람. 어, 연결 없습니다. 됐는데? 아, 너무 슬퍼가 보이네.
요거 안 된 사람들은 알두이노 뺐다 다시 끼세요. 이제 봅니다. 요거 끝에 키는 것을 하셨나? 알두이노 그리고 연결됐죠. 자, 연결은 다 됐죠. 자, 아직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연결이 안 됐습니다. 뺐다 키고, 얘도 한번 뺐다 키까? 네. 자, 연결은 됐죠.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랑 알두이노를 연결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알두이노에 뭔가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펌웨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뚫 여기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아까 연결에 여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주세요. 그래서 업로드 피니시 나오고 알두이노 연결 완료 이게 떠야 돼요. 자, 요거 안 뜬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요거 연결 완료 안 된 사람 요거 떠야 돼요? 요거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하다가 중간에 뭔가 안 되면 요거 두 개를 다시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굉장히 좋은 LED를 주셨어요. 이렇게 긴 LED 찾아볼까요? 자, 이 긴 LED가 이것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모르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이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 어떻게 확인했지? 지난주에? 자, 여기. LED의 마이너스랑 플러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 그렇지. 벌써 확인했잖아요. 오, 천재소녀. 이야. 오, 여기도 벌써 왔네. 이거 어디다 꽂아야 확인 가능하죠? 요긴 것도 있을 텐데? 긴거 없나? 아, 요거 없는 사람도 있네? 없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요거 긴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우리가 준비했어요. 요거 어떻게 확인해서, 자, 요거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불. 어떻게 할까? 이 친구 좀 봐주세요. 5V랑 그라운드에 꽂으면 돼요. 요거 다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불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알죠? 5V랑 그라운드에. 그치. 자, 다들 자기 주변을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됐죠? 자, LED 고장 안 나고 다들 잘 들어오죠? 우리 확인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LED 색깔 확인하세요.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떤 게 플러스인지. 자, 불 들어오는 거 확인. 자, 이거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보세요. 아! 자, 여러분. 우리 불구구 다 흔들어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그렇지. 어, 아니, 거꾸로 꽂은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마이너스를 그라운드에 플러스를, 그렇지, 다 들어왔죠. 오케이. 자, 이제 다들 살아있죠? 확인됐으니까. 우리 이제 5V가 아니고 어디에 꽂아야 될까요? 13번. 네. 5V에 있는 걸 빼고 13번에 푹 꽂아주세요. 요거. 5V에 있는 걸 빼고 13번에 꽂아주세요. 아마 여러분 좀 밝은 색깔의 케이블을 13번에 꽂으면 불이 꺼질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13번에 다 꽂았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 이 그 엔트리 서버 사람들은 잘 알죠. 이벤트 우리가 쓸 거는 이벤트하고 알두이노하고 연산을 조금 쓸 건데요. 이벤트에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가 나오는데 클릭했을 때는 요거 클릭하면 짜진다는 건데 뭘 클릭해야 되죠? 네, 요거 깃발. 요거 깃발을 클릭해야 돼요. 자, 클릭했을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 셋 디지털 핀 구 아웃풋 에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아두이노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끌어다 놓으세요. 근데 우리 두 번이 아니고 우리 몇 번쓸 거죠? 13번 쓸 거니까 바꿔야 되죠. 13번. 그리고 우리 하나는 하이니까 다른 거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노로 바꿔야죠. 그리고 너무 빨리 반짝반짝 거리면 안 되니까 우리 제어에 들어가면 1초 기다리기가 있거든요. 제어에 1초 기다리기를 한 번, 두 번. 그렇죠. 되게 쉽죠? 너무 쉽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여기 무한 반복하기, 무한 도전 아니죠? 무한 반복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set 디지털 핀을 아래쪽에 붙이고, 혹시 엔트리나 이런 거 안 써본 사람들은 알 텐데 아래 블록을 만지면 떨어지고요. 맨 위에 있는 블록을 클릭하면 다 움직여요. 다시 연습. 아래 거는 떨어지고 위에 거는 다 같이 움직이는데 위에 거를 그 안에다 넣을 거예요. 무한 반복하기. 그래서 클릭했을 때에다가 다 붙이고 여러분들 클릭하면 이게 반짝반짝 해야 되죠? 자, 뭐 저한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렇지. 반짝반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거 1초를 한 0.5초로 바꿔볼까요? 0.1초. 13번. 그치. 그 다음에 0.1초 기다려. 더 하실 거야? 그치. 안 되는 친구. 자, 반짝반짝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잘 되지. 여기서 항상 들어가야지.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디지털로 하는 거 봤으면 아날로그로 배웠어요. 우리 안 돼. 여러분들 지울 건데요. 어떻게 지우면 되냐면 요거 맨 위에 거 잡아서 자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쭉 옆에다 보내버리면 다 없어져요. 싹 지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다시 이벤트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시작하게 할 거고요. 요번에는 set 디지털 핀이 아니고요. set PWM을 쓸 거예요. 여러분, PWM이 몇 개 있다고요? 아르두이노에는? 아르두이노에는 뽀글뽀글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자, 빨리 여러분의 아르두이노를 보고 PWM이 몇 개 있는지 세봅시다. 번호 중에 물결 무늬가 있는 게 몇 개 있나요? 그 중에서 번호가 제일 높은 게? 11. 자, 그러면 우리는 11번으로 바꿔둡시다. 5번이 아니라 11번.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역시 무한 반복을 쓸 거고요. 무한 반복에다가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붙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13번에서 11번으로 LED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LED를 바꿔봅시다. 13번에서 LED 핀을 11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빛이 안 나올 건데, 자, 우리 이 숫자를 살짝 바꿔볼까요? 숫자를 0에서 50.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숫자를 100으로 하면 별 같으나요? 자, 숫자를 50으로 바꾸고 클릭 한번 하고, 숫자를 100으로 바꾸고 클릭 한번 하고, 숫자를 150으로 하고 클릭 한번 해보고, 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지나요? 안 되는 사람! 여기 숫자를 숫자 오른쪽에 11번 에어폰 S 150 때 이걸 계속 바꿔보세요. 50 써보고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100 써보고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150 해보고 클릭해보고, 그러면 빛의 밝기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거 11번으로 바꿔야 되겠지? 11번. LED는 11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1번 됐고, 50번 바꿔주고, 클릭하고. 불이 안 들어오고. 아, 연결 끝났다. 이렇게 보고 150 해주세요. 자, 숫자 밝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 안 바꿔지는 사람, 100번은 밝기가 안 바뀌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밝기가 안 바뀌어요 하는 사람. 여기는 아직도 블링킹 중인데. 아, 블링킹일 때는 알고 이거 한번 처음에 업그레이드 한번. 0이니까 꺼져있고, 연결해주세요. 0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LED가 이제 색깔 아니 밝기가 바뀌고 하긴 했으며 드디어 대망의 센서를 연결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저랑 똑같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 빨간 거 부품 보여요? 빨간 부품 마이크처럼 생긴. 자, 이걸 찾아봅시다. 요 빨간 게 생긴 거. 빨간 거 보여요? 이게 딱 봐도 마이크처럼 생겼죠? 자, 다들 들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맨 왼쪽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오, 멋지다. 그 다음에. 그 다리에 달려요. 맨 첫 번째 다리 끝에 써있는 글자. A0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그쵸. 자, 요거를 저랑 같이 똑같이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마이크를 써야 되니까 마이크가 제 입으로 와야 될까요? 제 입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보드의 옆으로 갈 건데, 자,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로로 세워서, 요걸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센서를 꽂을 거예요. 한 번씩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보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아무 데나 꽂아도 돼요. 근데 거기 말자. 근데 여러분들, 그 빨간색 그 플러스 선 있는 거 있죠? 그 아래에다가 꽂을 거예요. 그치. 자. 그렇죠. 여기도 꽂았다? 이렇게. 근데 이 빨간 거 말고 이 아래 중간에 꽂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꺼진 거 볼까요? 잘 꺼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툭 꽂아볼까? 네, 거기도 꽂은데, 네, 저도 꽂은데요. 여기도 꽂은 거 볼까요? 그렇게 꽂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렇지. 네, 잘했습니다. 여기 꽂은 거 볼까요? 여기도 됐고, 여기도 꽂은 거 볼까요? 됐고, 여기 꽂은 거 볼까요? 됐고, 저기, 자, 위로 약간 꽂을까요? 자, 여기도 꽂은 거 볼까요? 자, 잘 꽂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또 똑같이 따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케이블에 보면, 자, 빨간색 케이블이 있어요. 빨간색 점퍼 케이블. 네. 지난번에 빨간색을 어디에 꽂았는지 기억나요? 그건 5V에다 꽂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5V가 없네? 어디다 꽂으면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에다가 꽂으면 여러분, 저 플러스 바로 밑에다 잘 꽂을 수 있어요? 플러스 바로 밑에다가. 플러스 바로 밑에 구멍에다가 꽂아야 돼. 플러스 바로 밑에 구멍에다가. 플러스 바로 밑에 구멍에다가. 아유, 어렵다. 꽂는 게 제일 어려웠어. 우리 플러스 밑에다 꽂았어요? 플러스 밑에 꽂았고, 플러스 밑에 꽂았어요? 네, 플러스 밑에 꽂았으면 알두이노의 5V에다 꽂으면 돼요? 네, 잘했어요. 긴 걸로 해도 좋겠다? 상관없어요. 긴 걸로 해도 돼요. 여기서 5V에, 아, 잘했습니다. 플러스, 요거 5V에 꽂아주세요. 빨간 선을 5V. 자, 저 꽂았던 빨간 선 5V? 네, 빨간 선을 5V에 꽂았으면 이제 까만색이나 파란색을 하나 들어볼까요? 까만색이나 파란색 둘 다 상관없어요. 까만색이나 파란색을 꺼내서 까만색이나 파란색을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맞아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마이너스에다가 꽂고 마이너스는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아니지, 마이너스가 여기 없는데? 센서에 마이너스가 없어. 어디다 꽂으면 되죠? 네, GND에다 꽂고 G에다 꽂으면 돼요. G에다 꽂고 네, G는 어디다 꽂아야 되죠? G는 아르두이노에 G는 아르두이노에 GND 그렇죠? 네, 꽂았어요? 그치, G는 GND. 지금 GND를 연결할 거예요. GND, 그치.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전원이 들어간 거예요, 센터에. G랑 GND는. 꽂을 수 있어요? G랑 GND. 맞아요. 그러면 센터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전원이 공급된 거거든요. 네, G랑 GND. 지랑 GND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렌지색을 하나 꺼내볼게요. 오렌지색을 A0에다가 꽂고 A0은 알두이노에 어디에 꽂아야 될까요? A0은 알두이노에 어디다 꽂으면 될까요? 그렇죠. A0은 알두이노에 A0에 꽂아주세요. 자, 다 꽂았어요? 우리 꽃 잘 꽂았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는 A0, A0, 네.
힘줘, 엉덩이 힘줘. 됐어. 좀 너무 낮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어. 자, 여기 다시 한번 합시다. A 됐어요? A0, A0. 아, 됐죠? 자, 이제 자, 여러분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요 조금 잘라놓아요.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 화면. 자기 컴퓨터 화면 말고 여기 화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봤죠? 우리 뭘 쓸 거냐면 알두이노에 들어가면 쭉 밑에 보면 밑에 너무 내려가지 말고 리드 아날로그 핀 A0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우리 센서 값 받을 때 우리 이거 그죠? A0에다가 우리 센서를 연결을 했죠. 일단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그대로 S에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잘 볼게요. 요거 리드 아날로그 핀 A0번을 여기 숫자 대신에 넣어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값이 센서에서 찍는 값이 11번의 LED 값으로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잘 할 수 있나? 그러면 LED 좀 줄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반응은 잘 안 돼요. 불이 LED 좀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이 들어오죠. 근데 불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불 안 들어온 사람. 네, 이 불만 들어올 때 반응은 아직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야, 11번에 연결했어요? 11번 끝에 그렇게 했고, 근데 불이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오지? 11번, 11번. 여러분들 연결은 됐는데 한 단계를 더 해야 반응이 된대요. 불 들어왔죠. 불 들어오기까지만 되면 잘 된 건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서 좀 되네. 네, 불만 들어오죠. 이렇게 해줄게. 조금만 있다가. 네, 좀 아마 반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은 지난번에 우리 라이트 센서 했을 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랬죠? 이제 뭔가 숫자가 살짝 바꿔졌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그 센싱이 되는 게 아직 숫자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센서에 들어오는 값을 소위 말해서 이제 증폭시킬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잠깐 리드 아날로그 핀 A0를 다시 뺄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그죠? 뺀 다음에 연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를 바꿀 거고요. 자, 곱하기 뺐나요? 자, 곱하기를 뺐으면 리드 아날로그 핀 A0를 왼쪽에다가 넣을 거고요. 오른쪽에다는 곱하기 10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센터 값이 10개가 증폭이 되죠. 자, 여기까지 했을까요? 자, 요거 잠깐만 봐줄게요. 자, 연산에서 곱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그것을 넣고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여기 다 됐으면 요게 다 됐으면 요거를 원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깃발을 누르면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센서의 반응이 아까보다 더 훨씬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거 보려면 지금 쌍수 됐으니까 소리를 확 질러보세요. 마이크가 되고 소리 질러! 여러분,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운드 센서라기보다는 응? 잘 안 돼요? 다시 볼까? 여기는 뭐라고 썼대 여러분? 얘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마이크 센서는 이게 우리 마이크가 우리 쪽으로 오도록 센싱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거리를 대는 센서예요. 여기가 줄자로 직접 거리를 대지 않아도 얘가 한쪽으로는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초음파를 쏘고 다른 한쪽은 똑같이 생겼지만 그 초음파를 듣는 아까 마이크 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파를 쐈다가 받기 때문에 얘는 보면 핀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영어 자기 좀 잘한다. 자, 우리 이 눈을 마주보고 노려보고 마려 노려보고 봤을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네, 얘는 UCC가 아니고 VCC예요. 그 다음 거 브릿지가 이거 넘어가요. VCC가 무슨 뜻일까요? 근데 VCC니까 V는 어디에 꽂으면 될까요? 우리 V 어디서 많이 봤죠? 맞아요. VCC는
OV에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많이 보던 게 제일 끝에 있죠. 그게 뭐죠? 예, GND 있죠. GND는 어떤 거 쓰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 VCC 옆에 있는 게 뭐죠? 이 줄임말인데 이거의 단어를 아는 사람. 어? 나 들었는데. 트리그는 아니야. 트리그는 아니야. 트리거예요. 트리거. 트리거가 뭐냐면 그 시작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나온 트리거에 시그널을 주면 이제 음파를 따요. 그리고 그 다음 트리거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고 써있죠? 에코. 그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 어 맞아 메아리. 어, 그러니까 사운드를 쐈는데 돌아오는 거니까 에코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트리거를 시그널을 줘서 트리질러 그 다음에 에코로 메아리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자 보시다시피 음파를 바깥쪽으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까랑 똑같은데 센서가 바깥으로 방향이 가게 꽂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케이블에 방해가 돼. 우리 주실까? 이렇게 이렇게 자 뭐가 다를까? 클린 그린 쪽입니다. 아, 뭐 그치. 근데 이것도 아, 약간 이쪽으로 끌리게 되네. 이게 왜 그러냐면 초음파가 발생할 때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인터럭트라고 하고 잘 꽂았어. 아주 두 개 할 거야. 확인 한번 해줄게요. 네, 어떻게 꽂아볼건 될까요? 아, 잘 꽂았어. 이 친구처럼 꽂으면 그렇게. 그래도 꽂으면 돼요. 여기 어, 잘 꽂았어. 어, 잘 꽂았어. 어, 걔는 초음파를 해서 어, 맞아. 좀 이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꽂으면 되고 여기는 잘 꽂았고 잘 꽂았고 여기는 네, 딱 봐도 잘 꽂았고 잘 꽂았고 네,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연결할 거냐면 우리가 쓸 코드는 뭐냐면 쓸 코드는 알두이노에 자 여러분 영어 학원 다녀요? 선생님 영어 잘해? 여기 보면 울트라소닉 센터라는 게 있는데 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요거 읽을 수 나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손들어볼까? 영어 학원 다닌 사람 우리 어머니께서 영어 학원에 자 같이 읽어봐요 Read ultrasonic sensor, trip pin 13, echo pin 12. 제가 이 중에 영어랑 한국말을 섞었는데 궁금했던 사람. 자, 트리거 핀이 몇 번이에요? 13번이고, 에코 핀이 몇 번이에요? 자, 이제 연결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연결할지 알겠죠? VCC는 5V. 트리거 핀은 13번, 에코 핀은 12번, 그 다음에 VCC는, 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은 그라운드. VCC는 어디 연결하면 될까요? V가 어디인지 알두이노에 5V. 그리고 요 위에다 꽂아야 돼요. 여기는. 자, 연결했어요? 자, 아까 트리거 핀은 몇 번? 요거 그거를 잘 그 뒤에 써 있다 보니까 뒤에 써 있어. 네. 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뒤에도 써 있거든요. GND는 어디다 꽂으면 될까요? GND. 그 다음에 네, 다 꽂고 새로 시작하세요. 근데 그거는 5V인데 빨간 거는 VCC인데. 자, 여기서 같이 해볼까? 자, 이게 오, VCC는 그래서, 그 다음에 GND는 약간은 없습니다. GND는 약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A주로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트리거는 일단 꽂아볼까?
생각이 TRIZ 돼요. 그 다음에 트리거는 몇 번? 13번을 뽑았어요. 에코에요 보고 그 앞에다 꽂아도 되고 나름 안 꽂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다 꽂았어? 꽂았어요? 오 잘했어 아 잘했어 자 여러분 다 꽂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아날로그 핀을 제거하고 아날로그 핀 요 값을 없애버리고 요걸 갖다가 여기다 쑥 집어넣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 해봤어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GND를 보자. 맥스모는 같이 왔을까? 같이 하자.
복수 안 되는 사람 다 돼요? 싫다 돼? 안 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안 돼요?
다 돼요?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재료 다음 주 재료 좀. 우리가 아까 아이디어 냈던 것들 있잖아. 거기서 내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조금 제작을 하고 싶은데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준비해서 오세요. 내가 직접 쓸 재료도 괜찮고 내가 쓰지 않겠지만 이런 재료를 써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재료는 씻어서 말려서 일주일 동안 모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양이 제법 나오기는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써보면 좋겠다 싶은 재료들 챙겨서 올 거고요. 그리고 빛이, 우리가 빛을 이용하잖아. 그럼 빛을 추구하는 재료가 있겠죠? 빛이 보일 수 있는 재료들.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빛이 좀 추가되는 재료들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제가 흠아 이렇게 말고 좀 많이 가지고 와도 돼요. 알겠죠? 네네네. 종이만 해도 되고 너무 더러운 옷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서. 아, 너희들이 종이에 적었던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이따 회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하고 통통한 커다란 것들을 제작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너희가 생각했던 것 다 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들 것들을 가지고 돼. 내가 어떻게 만들지. 아까 보니까 뭐 컵으로 뭘 만들겠다 했던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거 레고도 있었거든. 어떤 친구는 레고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한 이런 재료를 쓰면 좋겠다 싶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세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재료는 다른 친구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우리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아까 센서 우리 두 개 팀은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개 그러면 마치고 다음 주에 재료를 조금 자기가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